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곡스예요. 봄봄봄봄봄이었어요. 개구리 알을 관찰하러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 박사와 함께 개구리 알 관찰하러 고고! 선생님 어디로 가볼 거예요? 일단은 양박사님 저 밑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여기 남떨어지나요?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이거. 오, 무서워요 박사님. 박사님 여기 뭔가 있는데요? 빨리 와보세요. 지금 양 박사님 뭔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게 뭐죠? 여러분들 양 박사님이 개구리 알을 발견한 줄 알았는데 다슬기예요, 다슬기. 자, 이게 다슬기고요. 딱딱한 껍질 속에 보면은 다슬기 친구가 들어있어요. 이 친구는 반딧불, 반짝반짝 빛이 나는 반딧불 유충의 먹이. 겨울에는 돌 밑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따뜻한 봄이 되면은 돌 밖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엄청 많죠? 바닥에도 엄청 많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와!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 것보다는 고여있는 곳, 논두렁이나 연못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물이 고여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개구리 박사 빰빠바 휠리리 박사 박사 휠리리. 오! 저런 논두렁에 물이 고여있는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 연못에 어디 말하는 거죠?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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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둥둥 떠있는 젤리 같은 게 바로 개구리 알! 엄청 많아요. 개구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알을 넣을 때 수십 개의 알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는답니다. 젤리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부활을 할 것 같은데요. 알이 보면은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길쭉하죠?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꼬리가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올챙이가 된답니다. 티가 박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미끄덩미끄덩거리고요. 액체괴물 아니에요? 우와! 여러분, 액체괴물 같아, 액괴, 액괴. 액괴가 왜 동글동글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나와있어요. 세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만져봐도 돼요? 박사님? 네, 양 박사님 한번 만져본다는데요. 만져보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와! 이거 그 푸딩 같아요, 푸딩. 저희 먹는 거 있잖아요, 젤리 푸딩. 여러분들, 에그 박사가 온다고 개구리 친구들이 에그 박사한테 이렇게 하트를 보내고 있어요. 짠! 네, 이렇게 알을 놔가지고요, 뾰로롱 하트! 하트 모양의 개구리 알을 발견했습니다. 에그 박사도 뿅뿅뿅뿅뿅뿅. 완전 금방 나은 알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개구리가 금방 낳은 알은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구슬아이스 크림처럼 돼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꼬리도 머리도 점차 길어지겠죠? 박사님! 개구리 알은! 계속 올리고 있어요! 개구리 알이 너무 미끌미끌해서 이렇게 막 흘러내려요! 빨리 물속으로 다시 물하셔야겠어요. 다시 물속으로. 개구리 알은 물에 살기 때문에요, 다시 보내주겠습니다. 제그 박사가 발견한 개구리 알이 어떤 개구리의 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크기로 봤을 때는 황소개구리 아닌 것 같고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제그 박사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보기 위해서는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요. 우리 알을 같이 이렇게 담아서 쫄랑쫄랑쫄랑쫄랑쫄랑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게 개구리 알에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고,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은 막을 깨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수영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올챙이죠? 예. 에그박사 연구실에서 채집한 개구리 알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 자라면 어떤 개구리가 될까요? 오, 양박사님! 황소개구리 같은데? 황소개구리요? 황소개구리는 알도 엄청 크지 않을까요? 저는 작다고 들었어요, 황소개구리는. 에그 박사가 따뜻한 봄철 개구리의 알을 관찰하고 이렇게 채집하고 왔습니다. 좋아요, 개굴 개굴. 굿!
구독, 개굴 채널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